시간 오게 고생했다. 우경이 얼른 들어와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다음부터 그런 장난치면 죽는다. 진심이야. 결혼하자는 말 진심이라고. 너 지금 네가 미치도록 좋다거나 죽도록 사랑한다는 낯간지는 말은 못해. 그냥 결혼은 너 같은 여자랑 하고 싶어. 난 네가 필요해, 우경아. 야, 대답 기다릴게. 선생님, 왜 그러세요? 아, 할머님께서 선생님 안 들어오신다고 역정 내시던데. 아, 예. 들어가 볼게요. 아, 예. 들어가세요. 네. 왜 저러시지? 아, 다녀왔습니다. 어, 아니야. 고생했다.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. 오, 이거 뭐야? 그냥 과일 바구니야. 선물 받았어? 응? 아, 선물은 무슨? 누가 우리한테 이런 걸 줘? 아니 뭐 아니죠. 때리고 그래. 당신 힐의 담임 선생님이 힐링푸드 회장님 딸인 거 알았어 몰랐어? 뭐? 뭐지? 뭐 힐링푸드? 뭐? 우리 힐링 왔다고 왜 그 힐링푸드? 일찍도 알아듣는다. 정말이야? 아니 그 여자가, 아니 그분이 어떻게 못 살아. 진작에 알았으면 그 주성인가 뭐가 데리고 왔을 때 싫은 소리 안 했을 거 아니야. 고모도 몰랐어요? 예, 잘 사는 건 알았는데 거기까지는. 설마 무슨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게 있거나 그러진 않겠지? 그 선생님 아버지가 회장이지. 그 선생님 회장이냐? 그래 오빠, 이 선생 그럴 사람은 아니야. 여보, 나 이제 어떡하지? 응? 어휴, 하여간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. 아니 어디가? 위층에! 이야, 완전 새집 같은데? 아 어떻게 대청소할 생각을 다 했어? 주성이도 화장실 청소 아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. 그래? 자식 수고했다. 머리 만지지 마요. 알았어. 자, 다들 있었네. 형님 오셨어요? 어? 그런 거 백화점에서 봤는데? 어휴, 어떻게 알았어? 이게 일반 마트, 슈퍼 이런 데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런 과일이거든. 한창 자라는 나이엔 비타민 섭취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니들이 어디 이런 거 제대로 챙겨 먹겠나 싶어서 샀지. 저희도 먹을 건 다 먹거든요. 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 보통 사이니 우리가 잘 돼야 니들도 좋고 또 어? 니들이 잘 되면 우리한테 감사하고 뭐 그런 거지. 그렇지 태평아? 아, 그럼요 형수님. 예. 많이 힘들지. 낯설고 어색하고 생소한 데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니. 왜 이러세요? 얘들아, 니네 이거 나눠 먹고 학교에도 가져가서 선생님도 좀 드리고 그래. 아줌마가 사줬다고 굳이 얘기해주면 정말 고맙고. 알았지? 네. 그럼 나 갈게.